이 컷오프를 두고도 후보 간의 설전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컷오프 두고도 설전. 김기현 의원이 보도를 보니 큰 격차로 제가 1등을 했다고 나왔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요, 불공정 행위와 가짜 뉴스 조치를 촉구한다. 당 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가 본 경선에 영향 주지 않도록 가나다 순으로 발표. 근거 없는 내용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이거 후보들은 몰라요? 자기가 몇등 했는지? 모르죠. 예, 김기현 알려지지 의원도 몰라요? 않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모르는데 이제 보통 선거를 할때 이런 수는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심리고 기선제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등이다라고 해서 그 제목을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저 설전을 보면서 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김기현 후보가 내가 1등이다 그랬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1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저거를 그냥 아니 사실 내가 더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짜 모르거나 아, 뭐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김기현 후보도 저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는 약간 선거의 심리적인 어떤 전략으로서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거는 진짜 지금 정당 선거법 안에서는 본투표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가나다 순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김 씨나 강 씨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유리하다. 예, 앞에 나왔다는 인식 자체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흐름이 그와 맞받았기 때문에 마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순위가 그렇게 나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키우시라.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그네명 그랬습니다만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서 한 8명씩 나오면 사실은 꼭 그렇게 그것이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랑 이준석 전 대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들어보시죠. 손이 이준석 후보라고 불리는 다른 후보분들이 진짜 개혁권을 우리나라 시도로 말씀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는 지금 말뿐 아닙니까? 무조건 나는 개혁만 하겠다고 외치기만 한다고 그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 막후 실력자로 있으면서 바른미래당이란 당의 공천 자체를 흐트러버렸던 그런 적이 있고,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도 당대표를 지내면서 당내에 많은 분란을 초래했던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전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어떤지를 알고 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안철수, 이준석 두분 간의 사이는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무슨 말을 했다더라, 뭐 비속어를 썼다더라, 뭐 유명한 사실이고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입장인지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니까 두분 사이가 뭐 굉장히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묘해요.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다 공격하고 있는 전대 양상이라.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플러스 뭐 상생 이거 이미 물 건너갔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치열한 실전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방전이 난타 난무하고 있는데 안철수 이준석 서로 비판하잖아요. 뭐 말만 하는 애들 안철수요. 전적을 보라. 저분은 우리 당에 있어서 안 되는데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네. 센 워딩인데 공교롭게 국면이요. 지금 이준석계의 활동이 두드러지면 가장 피해보는 게 안철수 의원 쪽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분석입니까?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그 분석도 쉽지 않아요.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요. 그래요? 천하람 후보가 부담을 갖고 손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또 있거든요. 그래요? 너무 이준석과 천하람이 일체화됐을 때 이준석을 견제하는 즉뭐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그건 대선 과정의 평가에 대해서 엇갈리는 건데요. 아, 천하람이 국민의힘당에서. 손해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 김기현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안철수를 때리지만 그 안철수를 때리는 이유가 천하람을 당선시키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면 천하람은 사실 이준석을 떼어놓고 싶어 하거든.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안하게 꽃놀이패를 즐기는 사람은 김기현이 될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정리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석 들어봤습니다.